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강의에서 하는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 같은 비디오를 올리는 데 있어서 만든 제작된 비디오에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 노트북 안에 있는 음악 부분을 들어가서 다운로드한 음악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백그라운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이런 이제 곡을 틀어놓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음악을 이제 좀 크게 시작할 때 들어가다가 작게 들어가면서 진입을 시켜서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이 뉴이어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배경음악을 약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강의가 훨씬 더그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배경음악을 이제 여러 가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것을 그 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다운을 해갈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인터넷에 가서 지금 이 사이트는 지금 리오킴 이제 제 사이트입니다.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. 이 리오킴 youtube.com/리오킴 하면 제가 이렇게 만든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제 비디오들이 쭉 있어서 그 오디오 강의를 만든 다음에도 오디오가 안 들어갔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오디오를 그 어디 가서 찾느냐면 이제 여기 자기 채널을 보면은 그 동영상 관리자라는 데가 있죠. 그래서 그 동영상 관리자를 눌러 보시면 이제 자기 동영상들을 관리해서 쭉 여기 있는 것들을 올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런 이제 비디오들이 나갈 때 있는 것들을 그 하는 이제 동영상 관리자 모드의 내용 중에 이 밑에 보면 제작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제작 도구를 눌러주시면 거기에 그 오디오 라이브러리 또 동영상 편집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편집을 다 해서 굳이 그 비싼 걸안 써도 간단한 편집이 다 가능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동영상 편집하기 이전에 여기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오디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오프닝 나이트다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런 데 있는 음악들을 이제 그다 플레이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걸 들어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다운로드 이제 마크입니다. 그래서 다운하시면 다 여러분들이 그 음악들을 굉장히 많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시간대로 뭐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 3분짜리다 이렇게 필터를 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것만 다 올라오게 되죠. 또 악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한다 그러면 그 악기가 되고 이제 장르별로 저는 주로 이그 재즈, 블루스, 부드럽게 하거나 컨트리 포크 등 것을 많이 넣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클래식 같은 걸 넣어도 굉장히 그 좋은 그것이 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로 이것들을 써서 해보시면 다양한 것을 만드실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좋은 비디오들 음악과 함께 넣게 되면 사실 비디오보다도 더 음악이 효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. 이런 걸 틀어놓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올려서 뭐 스마트 강의다 하는 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풀스크린 노트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강의가 살아있게 또 되고 또 음악을 이렇게 키워가면은 훨씬 더그 다이나믹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믹서가 있게 되면 쉽게 이제 이렇게 음질을 조정하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더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